포항시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30개 학급 규모로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에 건설 중인 포항중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앞쪽에 4층짜리 본관 건물은 골조 공사를 마치고 외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에 주차장과 강당 건물은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개교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정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법무관으로 공고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완공된다는 거 지금 공고를 치면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사를 맡은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초 개교 전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던 운동장 옆 야산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이에 대해 교육청과 시공사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다소 공정이 지연됐습니다만은 3월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개교 소식에 인근 아파트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대거 이사를 온 데다 인근 두호 초등학교 학생 상당수도 신설 학교로 전학을 오기로 해 개교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미뤄질 경우 교육청은 부실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